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참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바울은 궁핍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무슨 집이 한 칸 있어요, 무슨 통장이 있어요, 토끼 같은 자식이 있어요, 여우 같은 뭐 거시기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 빈털터리 빈깡통 주제에 내가 뭐 없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사실 궁핍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을 보면 왜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런 팔복의 말씀이 나올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 핍박을 당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환경이, 배경이, 분위기가 좋아서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온도가 따뜻하다, 습도가 촉촉하다, 영양가가 뽁딱하다, 뭐가 생기는 3대 조건이라고요? 곰팡이의 3대 조건. 모든 게 완벽하면 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자들을 보면 얼굴도 이쁘고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 여자는 절대 없어요. 좀 반반한 것들은 얘기를 해보면 대가리가 띵하다거나 산 좋고 물 좋고 정자 좋은 데는 없어요. 산 좋고 물 좋은 기도원에 가보니까 휴대폰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지혜도 주고 건강도 주고 물질 주고 그런 건 없다니까 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길하시고 나의 집구석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데, 이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가 궁핍해서 내가 모든 것에 땡큐, 감사, 자족, 비결을 배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짜치기 시작하면, 이게 모자라기 시작하면 사람이 이게 거지건성했다. 제가 여기 샘병원에 박상은 원장님이라고, 안양의 샘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박상은 원장님이 참 그 집안이 굉장한 집안이에요. 큰형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아버지가 이름이 영파예요. 영파. 영적인 파도를 일으킨다 해서 영파. 아버지가 아주 대구에서 제일 지금 큰 교회를 세우신 그 목사님, 돌아가신 아버지 목사님이 7남매를 낳았는데 다 박사고 의사고 교수고 장로고 다 그래요. 그런 집구석이 더물어요. 그 목사님은 참 가난하게 이렇게 살았는데도 아들, 딸을,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교수, 또 쌍둥이 아들 박상진은 장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 또 쌍둥이 그 아들 박상은은 여기 샘병원의 원장, 의사고, 이분들이 집안이 다 이렇게 선교를 잘해요. 구정이다 이러면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아프리카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뭐 이러는 집안인데, 여기 안양의 샘병원의 병원장을 하시잖아요. 박상은 선생님이 뭔 얘기하던 얘기로 빠져가지고 그분하고 제가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 보니까 다시 아프리카라고, 아프리카 선교가 이래 희한하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교하면 아프리카잖아요. 요즘은 이제 선교가 다원화가 돼서 세계 열방으로 나가지만은, 그리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이라고 그 박상은 선생님하고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 중심으로 해서 병원을 지어주는데, 아프리카에 병원을 공짜로 지어주면 한 개도 지금 똑바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거지건성을 가지고, 공짜건성을 가지고 얻어먹으려고 껄떡거리는 것들은 병원을 100개를 지어줘도 운영을 못해. 그저 돈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거지건성 가지고 구제받아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없어도 못 먹어도 혼자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심만 먹고 안 주심만 굶고 아침은 굶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제키고 이렇게 금식을 하고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없다 짜친다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면 자꾸 사람이 흙이 지는 것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궁핍한 중에도 내가 궁핍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은 아니니라. 이게 웃긴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환경, 배경, 분위기,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찬 사람이 되면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이 나오는 것이고 제약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자빠진 김에 쉬어가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 오늘 고백은 보면 사람이 궁핍하게 가난하게 살면 아무래도 찌질해요. 아무래도 그 궁색함이 포가나 그 없는 티가 빈 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얻어 터져도 행복하고 금식을 해도 행복하고 이게 이제 신앙의 비결이잖아요. 이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없이 사는 사람은 더 이렇게 실패가 다반사가 되고 여러분 내가 면접을 해서 늘 떨어지고 선을 받는데 맨날 차이고 그러면 사람이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분리 되겠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찌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쫓겨나도 괜찮고 두드리 맞아도 괜찮고 질질 짜도 괜찮고 얻어 터져도 괜찮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상황, 컨디션, 조건, 배경이 상관이 없다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고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이제 호산나 교회, 포동교회 이렇게 삐까삐까해요. 두 교회가. 근데 호산나 교회는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습니다만 전에 있던 교회는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요. 바로 앞에 경마장 여관이요. 분명히 차를 웬 주차장이 넓다고 딱 대고 보면 여관이 쭉 들어와 있는 바로 붙어있어요. 경마장 여관이 뺑 돌아가면서 술집이고 여자들 그 섹시집이요. 섹시집 알아요? 그 제가 최홍준 목사인데 목사님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뭔 교회 옆에 술집이고 맨날 여관이고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러니까 최홍준 목사님이 김 목사 로마서 5장 20절을 봐라. 따라합시다. 죄악이도 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거예요. 보면요 여러분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난세의 영웅이 나는 거예요. 평지에서 수월할 때 인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겪어야 산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형편에 갖다 놔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가면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상황, 조건, 분위기, 배경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말 한마디 듣고 속상하고 그렇잖아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게 뭘까요? 스스로 만족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감사가 회복되면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이 원망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왕짜증이 나고 권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보세요. 다윗이 베들레헴 유치원을 나왔어요. 예루살렘 육군사관학교를 나왔어요. 덜판의 양치기요. 국민학교도 못 나온 덜판의 양치기 주제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돌판에 양치기 하면서 그 친환경적인 생활 속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거는 양치기 할 때는 뭐니 뭐니 해도 목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부족한 게 많아요. 여러분 로마에는 목자들은 아예 왕궁에 출입이 안 돼요. 더러운 것들이라고.
목자들이 덜판에서 매일 사우나를 했겠어요? 화장을, 분장을, 체장을, 환장을 했겠어요? 목자들은 이 족속 자체가 불결한 더러운 하층민들, 이 잡것들이요. 로마 시대의 목자들은 왕궁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 오실 때 저들 밖에 덜판에서 밤중에 목자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것은 아주 잡것들이요. 제일 이렇게 좀 사이드한 것들이다 그 말이요. 그게 다윗은 양치기 할 때 그대로 생활 속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철철 넘치나이다. 다윗의 고백은 사도 바울도 그렇다는 게,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요. 성질이 개떡 같아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사도행전 15장. 장가도 못 간 사람, 설교도 못해가 유도가 듣다 졸다 자빠져 죽고 성질 개떡 같고 인간관계 원만하지 못하고 부터타면 싸워가지고 감옥 들어가고 집안 칸 마련해놓은 것도 없고 장가도 안 갔고, 장가를 갔다고 행복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장가도 못 갔기 때문에 사랑과 전쟁을 몰라. 그런데 또 막 고린도전서 13장 가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찌 알았었고, 장가도 안 가본 사람, 부부 싸움도 한번 안 해본 사람이 도가 통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부족한 게 많았지만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금년도 뭐 로또 복권 당첨된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12월이 되도록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하고. 그런 말이 있어요. 리바이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서바이벌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게 장땡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빨이 강해요? 혓바닥이 강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 아니면 쇳바닥이 먼저 빠질까? 강한 이빨이 부러지지 부드러운 혓바닥 부러지는 거 봤어? 강한 놈이 자빠지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자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 오케이, 에스케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 루시라는 여자가 보면, 나는 빈부를 말론하고 가난하고 부하고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급식을 하지 않고 젊고 싱싱하고 잘생기고 섹시한 사람 앞에 가서 한눈 팔지 않는다는, 그렇잖아요. 그 루스의 고백이란 자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갈수록 점점 더 믿음이 좋았다는 것. 오늘 저녁에 할 설교인데, 이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기가 어려운가요? 우리가 자꾸 우리는 욕심이 나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가성비를 따지면 효율을 따지면 자꾸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좀 더 부흥이 되고 좀 더 잘하고 하려고 하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마음이 있는데 따랐다.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의심, 두심,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게 그게 어처증, 어부증이 제일 안 좋은 병이에요. 의심을 하는 통에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확대하고 확신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가도 될까 말까인데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져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잘한 것도 많고 못한 것도 많고 사람은 다 공과가 있는데, 솔로몬은 아빠가 기도해서 그런 지혜의 왕이 됐지만,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잖아요. 사랑하는 자, 여디디아가 솔로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사랑의 실패를 한 것은 나중에 너무 복을 오지게 터지게 받아가지고 마누라가 천명이야. 내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머리가 아픈데 마누라가 천명이니까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야. 본처 후처가 천명이었다니까요. 솔로몬이 복을 받아가지고 온 동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 천명의 여자들이 오면서 온갖 귀신 푸닥거리 하는 거 삼신바가지를 다 싸들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우상 천국을 만들어버리고 그 여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대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다고 봐야 돼요. 그게 솔로몬의 말년에 이스라엘이 우상이 창궐을 하고 솔로몬의 마음이 따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이 되잖아요. 사랑은 한마음으로, 사랑은 외통수예요.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는 게 사랑의 패턴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것을 마음을 따갈라 가지고 하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이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회복된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사람이 결국은 자생력을 길러야 돼요. 자수성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복받고 여러분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그 노래가 난 제일 좋다고.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회 잘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저희 교인이 만 명이 넘습니다. 예배당 이런 예배당 세 번밖에 안 지었어요. 250억 주고 짓고 600억 주고 짓고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에서 시골에서 변두리에서 아주 저희 교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해 새 신자가 3천 명씩 와대지요. 그런 교회가 몇 개 있겠어요? 방송 틀면 나와. 건축이면 건축, 전도만 전도, 방송이면 방송. 뭐가 모자라겠어요? 뭐. 비주얼이 모자라겠어요? 뭐가 모자라겠어요? 굳이 그래. 자랑을 떤다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면 금방 우울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뉴스를 보면 아우,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교도 잘하시고 엄마 저 교회는 저렇게 성교도 잘하고 저보다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급우울이 와. 참 사람이 제가 목회 잘한다니까요. 이런 비교하면 비참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은 안 보는 게 나 안 보는 거예요. 잘하는 목사님을 보면 기분 나쁘고 못하는 목사님을 보면 에이그씨 그것도 못하고 찌질하게 또 막 상당히 개무시를 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게 마음이요. 강한 자 앞에 가서는 비굴해지고 약한 자 앞에 가서는 시금방을 떨고. 제가 목회를 잘하는 저도 그런데 목회 힘든 목사님들은 똥을 싼다니까요. 그 말 이해가 되겠어요? 자족하기가 어려워. 자족하기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만족하기가 어렵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안정하기가 어렵고 그런 거잖아요. 지가지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지가지기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자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죽을라고 스텝을 밟는 거예요. 아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형편의 환경의 배경의 스펙에 상관없이 내가 감사를 회복하고 헤아려서 자족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잘하는 것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안 돼요. 배워서 되는 거예요. 배워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라, 교만을 하지 마라. 요즘 성도들 중에 특별한 훈련을 받고 배우는데 환장이 된 성도들이 있어요. 오만 걸 다 배워. 오만 코스를 다 배워가지고는 결국은 보면 그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찔러가지고 그게 그냥 자기도 피곤하기만. 왜?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저 목사가 큐티나 하는가? 저 목사가 설교가 기나법적인 설교를 해야지 저렇게 성경 하나 읽어놓고 뻥치고 써잘때면 세상 잡소리나 하고 목사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그걸 아주 비판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고
자기가 가르치려고 덤비고 너무 많이 배우다 보니까 눈깔이 높아져가지고 큰 병이요. 그게 가르치려고 덤비는 게 그게 교만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교회에만 요달리 배우는데 환장을 해가지고 막 끌떡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온갖 걸 다 배우고 온 사람은 주체를 못해. 배워와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 설교가 들어보면 쇠빼하게 외쳐. 내가 올라가서 결론을 딱 맺었으면 좋겠다 싶어. 구역장 봐도 시원찮고. 그러니까 이게 막 나도 모르게 시건방을 떠는데 굉장히 문제라는 거야. 교회가 안정이 안 돼요.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녀. 이 교회 가서 목사님 마음에 안 들고 이 교회 가서 장로가 꼬라지 보기 싫고 계속 교회를 떠돌아다니니까 가족들이 불행한 거예요. 아, 당신은 좀 교회를 정해놓고 뿌리를 내리라. 뭔 교회를 해마다 바꾸냐. 가족들이 불행하다니까요. 배운 사람들 그래. 배운 사람.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선무당 사람 잡는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배우되 제대로 배워야 돼요. 교육무용론,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론이라고 있어요. 교육을 아무리 해도 똥개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진돗개가 안 돼요. 제대로 배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된 스승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참된 상담사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지 사람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령님만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오리지널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신 스승님이지 사람에게 배울 게 뭐가 있어. 사람에게 하나를 주면 열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데려주고 말로 받는 게 인간관계. 믿으면 상처받는,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찍이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멈상하고, 명절 끝에 파혼하고, 휴가 끝에 잘리고.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다 빼앗기고 감옥을 노다치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기 와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운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가르치려고 덤비면 나도 모르게 시건방 치고 남들을 판단하고 멸시하고 이런 마음이 오기 때문에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 항상 배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묘지에 비석에 상석을 가서 보면 묘지에 상세 보면 학생이라는 게 있어요. 학생.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가보면 학생이라는 글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옛날에는 벼슬을 고관 대작을 관직에 오르지 않고 돌아가신 어른들은 학생이라고 적은 거예요. 학생. 평생을 배운다 그 말이요. 학생이 묘소에 묘비에 보면 비석에 학생이 적는다니까요. 우리는 평생 배우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는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기를 배웠다. 배우려고 할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학생은 많이 봐줍니다. 이러면 뭐 할 때 네 대학생이가 학생은 많이 봐준다니까요. 학생은 틀려도 돼요. 배우면 되니까. 학생은 특수신분이 학생은 웬만한 거 다 봐줘요. 어른들은 책임이 커요. 미성년자 학생들은 봐준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학생이라니까요. 배우려고 해야지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아요. 시건방을 떨지 말아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경영을 잘했으면 경영의 신이다. 근데 그 사람이 평생 감사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국민학교 때 4학년 때 부도가 난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자란 거예요. 두 번째는 평생 몸이 약해서 비실비실하게 자란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거예요. 가방끈이 짧아요. 이 세 가지를 왜 감사하느냐. 너무 가난하게 아버지가 부도가 나서 국민학교부터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셔널이라는 일본의 큰 회사를 만들고 큰 기업이 570개예요. 그 밑에 종업원만 13만 명이에요. 여러분 종업원을 13만 명 거느리면 일본의 경영의 신 대표적인 기업가가 된 거예요. 부지런하니까. 따라합시다. 아깨미더가 되지 말고 착충지부가 되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복을 받는 분이 있고 복을 못 받는 게 있어요. 복을 못 받는 건 따라다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티 같고 더듬 있는 것들은 그걸 악계 미더 제가 그래 만든 거예요. 다시 복을 받는 분들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을 작충지부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복을 받을 사람은 복받을 생각을 하고 복받을 사람 옆에 있으니까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너무 가난하게 자라서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운운왕이 젖준다, 비건이 능력이다. 그렇잖아요. 너무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부천히 일을 해가지고 종업원이 13만 명 거느리고 570개 대기업을 거느린 내셔널 회장님 경영의 신이 됐고, 두 번째는 너무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항상 몸에 좋은 걸 먹고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고 우리 몸을 잘해가지고 94세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골골하면서 80 산다고. 여러분 30대 40대 돌연사 급사가 있어요. 갑자기 젊은 사람이 쓰러지는 게 돌연사 급사는 보면 여자들은 없어요. 독한 것들은 안 죽어요. 돌연사가 급사가 여자는 해당이 안 돼. 아예 여자는 돌연사라는 게 없어. 남자들이 멀쩡하게 생긴 집사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근데 돌연사 급사를 당한 그런 집사님들은 최적 60번 해보면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본 사람, 한 번도 약국에 안 가본 사람, 몸뚱아리 믿고 설치다 한 방에 훅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골골하는 사람이 컨디션 조절해 가면서 몸에 안 좋은 건 안 먹고 좋은 걸 먹어가면서 골골하면서 80까지 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가난이 교사고 시장이 반찬이고 병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 병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못 치고 시금방 떨 것도 없고 겸손하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이러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칠 게 없는데 뭐. 마사시다 고노스케가 가난한 집에 자란 거 감사하고 병약하게 자란 거 감사하고 못 배웠기 때문에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만났던 선생님으로 누구를 만났던 사부님으로 모시고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도 여러분 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따라서 웬만한 거는 몸으로 때우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갈멜산 기도원에 꾸역꾸역 오는 게 낫겠어요? 집에 침대에 편안하게 자빠져 누워서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집에 침대에 자빠져서 기도해도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자빠져 누워가지고 그래 신령과 진정으로 막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빠져 누우면 자 꾸역꾸역 갈멜산 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꾸역꾸역 와서 앉아있으면 오금이 저리고 아이고 죽었다 내가 계속 기도하다 소천하겠다 싶어도 그게 살 길이요. 그게 기도가 이래 질이 잡혀야 돼. 기도가 이래 자세가 가다가 잡혀가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지. 아이고 내가 기도원이 두 번 오다가 소천하겠다. 오금이 저리 가지 마 앉아있어 환장하겠다. 그게 살 길이라니까. 그게 경건의 길을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용사들은 다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배우려고 하면 머리를 숙이고 상대방에게 한수 신의 한수를 배워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무릎을 꿇어야 되고 대가리를 수그려야 되고 부러지져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고 작정을 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세 자체가 겸손 모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목회를 이렇게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유학을 갔다 온 적도 없고 뭐 공부를 제가 뭐 제대로 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가 하면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거의 매일 집회를 싸돌아 다니면서 부흥회를 어디서 합니까? 부흥의 욕구가 관심이 부흥에 대한 소원이 있는 목사님만 부흥회를 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안 하는 이유가 목사님 자체가 자신감이 없어.
부흥회를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회를 하자니 교인도 안 모일 것 같고 여러 가지 막 재정 형편도 허시기하고 여러 가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믿음으로 생각하지, 사람들이 되겠지, 아니, 안 되는 생각이 대급하게 쩌려가지고 목사님 자신이 패배감, 열등감에 쩌려가지고 부흥회를 할 엄두를 못 내. 근데 부흥회를 한다는 거는 뭔가 부흥에 욕심이 있고 나아가 수년 내에 부흥을 이루어야 쓰겠다 하나님 어찌하든 교회에 막 불을 붙여가지고 막 성령의 불을 막 그런 욕심이 있는 사람이 부흥을 하죠. 그러면 가면 그 교회에서 수위를 요하며 그 목사님한테 신의 한 수를 배우는, 아, 이 목사님은 저기 주특기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저걸 보시고 저 목사님에게 복을 주시나. 홀라당 배워와. 그 교회 프로그램 좋은 거 뭐 구호 싹 다 뺏겨와. 우리 뭐 저런 거 우리 교회 가면 다 뺏겨가지고 뭐 몇 열 분도 더 써먹은 거야. 우리 교인들은 어디서 뺏겨온 줄을 몰라. 하도 많이 뺏겨와가지고.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주보 전도지, 우린 전도지를 가지고 오면 연구를 안 해. 머리 아프게 연구할 거면서 전도지 가져와가지고 밑에 교회 이름만 살짝 바꿔서 그대로 써버리니까 연구할 거 없어요. 뺏겨서 써, 뺏겨서. 카피요, 카피. 그냥 뺏겨 쓰는 거예요. 좋은 거는 흉내만 내도 뺏기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대가리도 안 돌았는데 연구할 게 뭐가 있어요? 뺏겨, 뺏겨. 우리는 카피해서 그냥 쓴다니. 그러니 조선 팔도 초교파적으로 부흥되는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구호를, 성경구절을 홀라당 뺏겼다가 교인들한테 가르쳐. 교인들이 얼마나 막 풍성하겠어요. 맨날 막 백화점처럼 막 주워온 거, 훔쳐온 거, 뚱쳐온 거 막 갖다 막 융단 폭격 같이 깔아대는 우리 교인들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1월 1일 날 월삭 기도하고 뭐 새벽 기도 11조 1, 2, 3일 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면 온 교회 잘 되는 거면 다 갖다 백화점 물건 깔듯이 깔아 놓으니까 종합 백과사전식으로 막 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막 정신도 못 차리는 거예요. 막 그 사이에 부흥되고 뭐 은혜 받는 것도 뭐 축복송 콘서트에 은혜 받는 거 뭐 건강 세미나에 은혜 받는 거 뭐 별게 다 있는 거 뭐 각자 뭐 꽃꽂이에 은혜 받는 거 뭐 철야기도 은혜 받는 거 뭐 새벽기도는 지 마음대로요. 막 구구각색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영대가 천명이 되고 뭐 하다 보이 막 되더라고. 하다 보이 뭐 하다 보니까 어디서 아다리가 될 줄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은혜 받는 줄도 모르고 막 각자 그저 은혜 받고 각자 도생이야. 막 각자 은혜 받고 각자 지자리 잡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막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8부 이래 하니까 자빠져자다 일어나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찬양 땡기는 건 찬양대하고 뭐 주일학교 애들 좋아하는 거 주일학교 반사하고 막 하다 보니까 조직에 몸을 담고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 핵심이 뭐예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가르치려고 덤비지 마세요. 배우려는 자세를 견제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이 뭐예요? 전 어릴 때 시골에서 살 때에 시골에 길 가다 보면 그 술집 앞에 유리창에 안주 1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전에 안주 1절이 뭐예요? 그 집에 모든 안주를 다 해준다 이 말이지. 뭐 전에 아지매가 뭘 하겠어요? 안주 1절이라니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가 삶의 전 영역에서 지금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때쯤 여러분 내가 기도면 기도 전 영역에서 성장이 돼야 돼요. 성경 말씀의 학사 에스라와 같이 말씀이 익숙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입에 줄줄 나와야 돼.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이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고 필타하고 성경을 통독을 하고 적고 성경 말씀이 익숙해야 돼. 익숙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를 흔들 만큼 새벽 4시까지 절하래도 끄떡없을 만큼 기도의 영빨이 생겨야 돼. 그렇잖아요. 전도가 나갔다 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선포를 하고 축복의 통로로 믿어라 이자 끄더라. 제가 이렇게 군단이 시단이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고성군이라고 경상남도 고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바닷가에 고성군 연합집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148개인가 이렇더라고요. 거기 이제 연합집회를 하는데 그게 그 고성군에서 제일 큰 병원이 강병원이에요. 그 강병원의 원장이 강진구라고 그 원장님이
사모님하고 계속 그 3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더라고요. 집회가 끝나고 3일째 했는데 봉투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 나는 돈이 들었는가 싶어서 이래 보니까 돈은 안 들어있고 반성문 편지가 세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보니까 제가 억가대학 간호대학생을 오래 가르쳤다니까 그때 가가 제자였어요. 근데 그 새끼가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에요. 얘는 이렇게 얘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고 안티 크리스찬이에요. 아주 데모를 하고 앞장을 서고 아주 목사가 설교하면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하고 아주 이놈 새끼가 나쁜 새끼야. 강진구라는 새끼 아주 나쁜 새끼. 제일 대모한데 앞장서고 아주 나쁜 놈 새끼. 이놈 새끼가 의사가 돼가지고 마누라를 잘 만났어 내가 보니까. 마누라가 믿음이 좋은 마누라를 만나가지고 이제 집사가 되고 그 고성군에서 제일 큰 병원의 종업원만 140명이라더라고요. 직원이 140명이면 시골에서 큰 병원이요. 그 병원장님이요. 그래 3일 동안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자기가 반성문 내용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옛날에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헛소리하고 자빠졌네 뭐 자기가 그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를 저주를 안 하고 항상 축복하더래. 여러분 중에 3분제 이런 장로가 될 것이고 3분제 이런 의료 선교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원장님이 되어서 많은 아픈 사람을 장기려 박사님처럼 고쳐주고 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때 그 썩을 놈들을 향해서 제가 믿거나 말거나 복음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 이 새끼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마누라를 만나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너무 못할 말을 하고 너무 목사님한테 기아리 던지고 거기 이제 반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집사가 돼서 집을 사고 그 지역에서 제일 유지요. 그 성문에서 그 병원의 병원장님이 목사님들이 다 좋아해. 목사님들 오면 이러면 공짜로 해주고 이러는 모양이야. 그것도 지 생각으로 안 하고 마누라가 그래 시키는 것 같아 내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잘해주라 이래가지고 그래 이놈이 이제 반성하는 마음으로 야, 제가 그때 딱 느끼는 생각이 여러분 애를 미기는 자식한테 이 썩을 놈아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새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 복받을 놈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 내가 퍼뜩 생각나는 게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놔야 되지. 어떤 경우에도 악을 쓰고 저주를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이 썩을 놈아 이 오살할 놈아 연병할 놈아 이랬으면 연병하겠지. 걔는 나한테 대한 생각이 목사님은 늘 나를 축복해주고 앞으로 좋은 장로가 될 것이고 앞으로 좋은 의사가 될 것이고 나는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천만다행이지.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거나 말거나 지랄하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요 그게. 그러니까 말씀에는 박사, 기도에는 도사, 전도에는 프로. 이게 삶의 전 영역에서 뭔 얘기를 하든지 저 집사님은 틀림없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성경은 박사인데 기도는 못하고 대표기도 시키면 도망가고 기도는 3시간씩 줄줄 하는데 여전도에는 하나도 봉사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게 밸런스로 가죠. 밸런스로. 따라합시다. 자로나 우로나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성경은 다 그렇다. 밸런스가 이게 지혜예요. 밸런스 균형이 무너지면 몸이 아픈 거예요. 이런 모든 건 균형이에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한 손에는 횃불을 한 손에는 나팔을 이게 병행이 돼야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하고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고 아무리 세상이 썩어 빠져도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성도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여러분 배우려고 하면 부끄러울 게 없어요. 배우려고 하면 자세를 겸손 모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뭐 부끄러운 게 뭐 되겠어요. 조금 뺏기는 거예요. 저보고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얘기하고 어저께도 총회장 목사님하고 얘기를 옆에 하는데 김 목사 빨리 적어라 적어 적어 저는 얘기를 하면 얼른 적거든요. 이거 다음 주 설교 예화하면 되겠다. 그냥 뺏겨. 홀라당 뺏겨.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배워야지요.
그런 저는 설교를 한편 하면 오다 갔다 뭐 책 보다가 뭐 주워서 뺏겨놓은 게 한 20, 30장은 돼요. 그거를 주말에 그 정리하기가 바빠. 하도 많이 주워놔가지고. 제 설교를 들어보면 좀 풍성한 게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는다고. 하도 주워놓은 게 많아가지고 막 오만 때만가 책 읽고 뭐 신문 보고 뭐 친구 목사님 하는 말 얼른 뺏겨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막 풍성하게 거의 백화점식으로 설교 한 편에 막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받고 이게 된다니까 이게요. 맞아요, 맞아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어떨 땐 설교 때는 은혜가 안 되고 그 지나가는 예화로 강사가 웃자고 하는 그 헛소리 비슷한데 은혜가 될 때가 있다니까. 엄마야, 거기 막 가슴에 탁 꼽혀가지고 은혜 받는 건 같이 가지요. 어느 순간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 때 이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강원도 가면 가난 농군학교라고 들어봤어요?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참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님이 그분이 누구냐?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아침은 고구마 삶아 먹고 점심은 고구마 생걸로 깎아 먹고 저녁엔 고구마 구워 먹고 그래. 고구마가 주식인 시대에 강원도 신림 골짜기에 기들어가가지고 그때 알도록 배우자 그게 구호여. 산꼭대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구를 만드는 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그 조국은 그 조국이 아니에요. 조국이 안심하라 이래가지고 그때 그 기도 구를 산꼭대기 제일 높은데 하나님하고 가까운 데는 기도의 동굴을 만들어 놓고 항상 올라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를 하는 거예요. 조국이 안심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 밑에는 배워야 된다.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가 있듯이 제가 지난주에 대한민국 해군 사관학교 집회를 갔어요. 해군 사관학교 집회를 가보니까 그 해군 사관학교 교회를 조용기 목사님이 그 지어주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 들어봤어요? 조용기 목사님 장인어른 할렐루야 아줌마 제자실 목사님 들어봤어요? 제자실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거기 해군 부대에 근무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옛날 옛적에.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장인어른이 근무하셨던 거기에다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그 교회가 지금은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막 찌그러져가지고 교회를 떴고 새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갔어요. 지난주에 해군사관학교라니까요. 그래 부흥회를 가서 제가 보니까 그 해군사관학교 목사님이 얌전해. 새님 같아가지고 어디 가서 헌금해 달라고 말을 못해. 그래 제가 그냥 헌금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선포를 하고 주일날 우리 교회 기독 생도들 기독 장교들 불러가지고 저에게서 특성 한판 하고 특성하고 인사를 하는데 필성이라는 게 막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해 줬다는 게 우리 교회에서. 저는 영화 중에 제일 좋은 감동 영화가 사관과 신사라고 옛날에 리차드 기어 나온 거 알아요? 리차드 기어가 그 깡패 같은 새끼가 해군 사관학교 가가지고 멋진 사관이 사관 생도가 돼가지고 모자를 쓰고 막 데보라 윙거하고 연애하고 그런 사진이 있어요.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어요. 뭔 얘기인가 하면 그 깡패 같은 자식이 사관학교를 가서 훈련을 반듯하게 받고는 장교가 된다는 거예요. 사관이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인 지도자 지휘관이 되는 것도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를 배워야 되잖아요. 김용기 장로님이 농사를 지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 농군 학교를 만들었다니까요. 다시 위에는 기도굴, 중간에는 가난 농군 학교, 밑에는 농장을 만들어가지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거는 일을 해야 돼. 여러분 가난 농군 학교 하면 옛날에 막 똥종이도 요만큼 써야 되고 치약도 조금 써야지 치약 많이 짰던 혼나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도 각하 고구마를 드실래요? 안 되려고 막 비서들이 놀래가지고 우리 각하를 고구마를 줘도 되겠습니까? 되지. 우리는 또 아침에도 고구마, 점심도 고구마, 고구마를 먹든지 말든지. 거기서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새마을운동을 배우신 거예요. 고구마가 어땠어요? 고구마. 그렇잖아요. 뭐 각하라고 뭐 고구마 주지 뭐 호떡 줘요, 철떡을 줘요. 고구마가 되죠. 그러니 항상 구국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나라 민족을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요? 농사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무식하면 안 돼. 무식하면요. 배워야 돼. 배워야. 그리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항상 일터가 필드가 현장이 있어야 돼. 저는 외국에 유학도 한번 갔다 온 적이 없지만 항상 현장을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현장을, 기도의 골방을 내가 사수를 해야 돼요. 이 기도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그 자리를 붙잡고 있는 한은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는 거예요. 항상 필드를 떠나지 마라. 필드를 저는 사수했어요. 현장을 고서 현장에 답이 있는 거예요. 현장 대처 능력을 길러 거예요. 어떤 순간도 항상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나 청년회 두 개를 맡아가지고 교회를 제가 떠나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공부한다고 한 몇 년 해외 갔다 오면 감각이 떨어진다고.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필요, 시대의 요청, 성도들의 절규를 못 듣게 된다고 봐요. 따로 국밥이 되면 우리는 항상 현장을 사수하고 현장을 지켰거든요. 그게 큰 목회의 미천이 되는 것 같아요. 농사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저희 교회가 포동교회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천시 연합집회, 김천이라고 들어봤어요? 김천 영동이 포도가 많이 나오는 데예요. 그게 포도가 나오는데 요즘요 포도 중에 파란 포도인데 포도 알맹이가 꿀단하고 그 당도가 높고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한 거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그게? 사이퍼스키예요? 그 포도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포도가 굉장히 당도가 높고 비타민이 많고 그 포도가 좋은데 그게 원래 그 일본인가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중국 가서 문익점이가 부뚜껑에다가 모카씨를 뚱쳐왔잖아요. 하여튼 한국 사람은 세비 오는데 은사가 있어요. 중국 가서 문익점이가 모카씨 몰라요? 그 포도가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포도가 지불할 만한데 달려가서 농사가 안 되니까 농사도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농사를 배우는데 일본의 한국 사람들이 일본 농장에 견학을 가가지고 포도나무를 뽑아오면 포가 나요 안 나요? 포도나무를 뽑아오니까 포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얼마나 얍삽한가 하면 포도나무에 그 열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그 씨눈 있죠. 씨눈 포도나무에 그 씨 눈깔고 그거를 홀라당 파가지고 나무는 멀쩡한데 나무에 그 마지막 거고 그 씨눈 그거 뭐라 하니 걸려? 그거를 세상에 면도칼로 홀 파가지고 그거를 세리가 좋아가지고 그걸 심은 게 그 싸이 그 포도예요. 그 포도. 그 포도가 한 포도 한 송이가 한 2만 원 해요. 맞지요? 이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 집사님 한 분이 그거 묘목 그거 눈깔이 파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심어가지고 묘목만 해가지고 10억을 벌 10억을 묘목이 이게 막 품기는 왜? 이걸 요즘 포도 새파란 포도 이만한 거 이따만한 몰라요. 포도도 좀 사서 잡사하면서 삽시다. 애기만 똥됩니다. 그 포도 이름이 사이퍼? 에? 사이퍼스키? 하여튼 그 포도가요 개량 우량 품종이야. 그게 아주 당도가 높고 식감이 좋고 씨가 하나도 없고 희한해 희한해. 그게 포도 알이 하나 아 대갈통만 해. 포도 송이가 이따만하다. 그게 한 송이에 한 18,000원 이라잖아요. 그 묘목을 집사님이 집에 심어가지고 하우스에 묘목만 팔아가지고 10억을 벌었대. 그러니 농사도 배워야 되겠어요. 무식하게 향이 났겠어요. 농사도 배워야 되고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배워서 사관생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따라따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하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인들은 노다지 제식 훈련 사격 훈련 유격 훈련 훈련 받는 거예요. 노다지 따라따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전쟁 때 피 한 바퀴 싸고 쌤쌤이다. 훈련 때 잘 받아, 배울 때 잘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 나는 그 싸이 그 포도 얘기를 듣고 얼마나 야 한국 사람들 일본 가서 새새 나무의 눈깔을 훔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어디서 세비간 줄도 모르는 거야. 그 농장에 막 데리고 가면 안 되는, 데리고 갔다 오면 싹 둘러보다가 그 조만한 씨는 뭐 같이 그 눈깔을 훅 파가지고 그거를 누가 알고서 그걸 한국에 가서 심어가지고 막 온 나라에 퍼져가지고 지금 그 포도가 대세예요. 맞지요? 그 포도가 집집마다 그 포도가 없는 분들은 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부가 좀 영양적으로 좀 가족의 건강을 위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포도를 사서 잡사봐.
겁나 맛있어. 아주 비타민도 많고 그 포도가 굉장히 세상에 그게 한 다발에 2만 원씩 한다 하더라고. 그게 대박이 났다니까요. 그 동네에 싹 다 품종을 바꿔버린 거예요. 포도 농사도 배워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뭐든지 배우는 거예요. 성도는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대급박에 소지침 맞은 것처럼 가슴팍에 쓰나미가 밀려와서 감동의 물결에 정기적으로 찬송을 부르다 목이 메어서 정기적으로 이런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 눈물, 콧물, 침물이 쏟아지는 이런 간정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찬송 부르다 울어본 적이 얼마요? 오늘 끝까지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버려서 울어본 적이 없다는 말은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다 그 말이요. 영혼이 촉촉하게 어릴 때 싸울 때 친구 코피 터주면 은혜 받는 거예요. 코피 터주면 이긴 거예요. 신앙생활은 눈물 콧물 터지면 은혜 받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울지를 않는다니까요. 눈물이 사라진 지 여러분 의학상으로 눈깔에 눈물이 안 나오면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이게 눈깔이 말라붙어 이게 눈물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예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안 되거든 손가락으로 가난 농군학교 얘기를 하다가 많이 나간 거예요. 배워서 남줘야 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상은 그 마스시다 고노스케처럼 항상 배우는 거예요. 항상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유학을 못 갔다 와서 나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배워도 뭐 박사가 별거 있겠어? 생활의 박사, 현장의 박사 그게 박사지 뭐. 제가 학교에 근무할 때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하나 있었어요. 이 청소하는 아줌마가 병원에 청소하는 아줌마인데 집에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이 아줌마는 개 박사예요. 개 박사. 병원에서 청소하는 아줌마인데도 개를 하도 많이 피워도 개 눈꽃만 봐도 알고 개 털만 봐도 알고 개 제왕 절개 수술을 자기가 직접 한대. 개 알아요? 개가 그게 보험도 안 되기 때문에 강아지를 키우면 돈이 솔차이 많이 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개도 입양해야 되고 개도 호텔이 있고 개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호주에 한번 집회를 갔더니만 이러는 거예요. 호주에 가니까 이제 신방을 가면 거기는 목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개 보고 인사를 해야 된대. 강아지를 보고 하이. 강아지 보고 인사를 하면 그 집안에서 웰컴한대. 근데 막 이 개새끼가 이러면 신방을 안 받는데. 개가 우리 가족과 한 사람인데 목사님이 개를 무시하고 보신탕이나 먹으려고 이러면 목회 안 된대. 신방을 하면 제일 먼저 개 보고 인사하고 오 개를 낳아주고 개하고 축복기도를 해야 이제 그 집안에 신방을 받는데 개 같은 세상이 그만큼 사람들이 개가 지금 개는 한 가족이요. 제가 대전에 집회를 가보니까 목사님이 개를 120마리를 거두는 목사님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금수저로 잘 자랐는데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배신을 사기를 당하고 나니까 유기견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개가 연을 하자고 덤벼요. 개가 사기를 쳐먹어요. 개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개는 사랑을 준 만큼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주고 사기당하고 개는 뭐 준 만큼 꼬리를 빠지게 흔들고 그래서 이분이 개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유기견 목회라 유기견을 120마리를 모아가지고 세상에 행복하대. 걔는 절대로 배신을 한다거나 뭐 이혼을 하자든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강아지한테 그 사랑을 쏟아가지고 목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 목회하는 목사님. 일체의 비결을 배웠나라. 대전에 가보니까 한빛 감리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저처럼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목숨을 거는 게 기도학교예요. 기도학교.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내보이 만드는 것 같아. 기도학교인데 50일을 하는데 새벽기도가 한 1500명이 계속 나와요. 저녁에 또 한 1200명이 50일을 계속 나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3일 부흥회 하는 게 아니고 50일을.
근데 강대상에 안수기도로 받으러 기 올라오는 애들이 한 150명인데 조그만한 애들이 아장하는 걔들은 약간 기도가 중독이 된 애들 같아. 아기가 새벽기도 와서 이제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오후쯤 되면 자빠져 자다가 엄마 교회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애가 교회를 가자 하면 엄마가 와야 돼 안 해야 돼요? 애를 데리고 저녁 예배 또 와. 여러분 그러면 아기하고 엄마가 교회에 있으면 아빠가 술집으로 퇴근을 할까요? 교회로 올까요? 그래서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 오는 사람들 한 800명쯤 되더라고요. 그 교회는 완전 애기들이 기도 중독이 돼가지고 강대상이 150명이 바로 매일 50일을 그걸 보고 제가 아, 기도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보면 많은 학교가 있잖아요. 뭐 임산부 스쿨, 고부가 고부 학교, 뭐 로이스, 어? 자부 조선 가정이 많아요. 좀 할머니가 손자 보는 그런 집이 많아요. 그런 온갖 스타디, 온갖 스쿨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따라서 한 가지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가든지, 보내든지, 섬기든지, 헌금하든지, 한 가지만 똑바로 지면 돼. 한 가지. 뭔가 한 가지는 해야 돼. 한 가지. 가장 잘 배우는 거는 가르치는 거.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할 수 없이 기도해야 되고, 할 수 없이 공과 책 봐야 되고. 그러다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애들을 가르치려니 내가 먼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람이 배울 생각을 멈추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똑똑하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잘났다. 그 순간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사람들을 성도들을 판단하고 판단하는 순간 멸시하고 시금방을 떨면 큰일 나요. 평생을 배워야 돼요. 평생. 평생을 말씀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자세라도 배워서 겸손하게 자세를 유지해야 되는 따라서 학문 관리를 하자. 그런 말이 있어요.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자 이런 말이 있어요. 치질 수술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학문을 닦자 이 말이요. 학문 관리 알아요? 신앙생활은 관리를 잘해야 돼. 체온 관리. 몸이 차가워지면 암이 생긴다니까요. 암은 저온에서만 자라는 게 항상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몸을 따뜻하니 보온 유지, 체온 관리를 해야 돼요. 거리 유지를 하나님께 착 붙어 있어야지. 나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거리 유지, 체온 유지, 학문 관리를 잘하세요. 학문을 넓히고 학문에 힘쓰고 말길 못 알아들으시네. 배우다 보면 처음부터 잘한 사람 배우다 보면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 실패를 할 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운전을 수십 년 전에 운전을 배울 때 깜짝깜짝 놀리면서 운전을 배우더라고요. 제 친한 친구가 김제에 하나 있어요. 김제. 전라도 김제라고 들어봤어요? 김제, 군산, 전주, 익산 이 동네는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 40%가 되더라고요. 거기는 연합집회를 가보면 인산인해 사람. 경상도 합천은 한 4%, 대구 부산은 10%가 안 돼요. 뭐 8% 막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가보니까 김제다, 익산이다, 전주다, 군산은 30% 4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국회의원 나서면 장로님쯤 안 되면 명함도 못 내밀더라고요. 연합집회 가보면 뭐 왔는데 보면 뭐 김관영 그 국회의원 그분도 장로님이고 뭐 아주 뭐 아버지가 주말마다 가서 그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교회 가고 이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익산의 친구가 아니 김제의 친구 김제 알아요? 거기 신장원이 또 고향이 거기더라고. 근데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이제 부산에 있는 목사들이 벌떼같이 이제 신방을 문상을 가는데 눈이 왔더라고요. 눈이 와가지고 눈이 오니까 부산차는 부산에 눈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부산에 눈이라는 걸 구경을 못해. 그냥 선호 타이어다 이런 게 없는데 아 그 동네가 눈이 막 한발뜩이 쌓여 있는데 이게 차들이 눈썰 매장 같아. 목사들이 한 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그날 목사들 한 서너 명 소천할 뻔했어요.
눈밭에 브레이크를 딱 밟으니까 차가 그 눈썰매 타듯이 이래. 앞에 저 사람인데 쿵 박버린 거냐. 이게 감당이 안 되더만 눈밭에. 부산 촌놈들이 눈썰매장 타듯이 이게 선호 타이어도 없고 눈밭에 운전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속수무책이야. 그날 시급을 하고 그래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실 땐 연락하지 마라. 뭔 얘기야. 운전을 해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나씩 배우더라고요. 골목을 달릴 때 야 천천히 댕겨라 해도 그 새끼가 천천히 안 댕겨. 세리 가다가 골목에 아가 하나 톡 튀어나가지고 엄마야 내가 아 하나 갈아엎을 뻔했다. 가슴을 쓸어내면 그 다음에는 세리 밟을까요 안 밟을까요? 절대 빨리 못 가. 빗길에 한번 미끄러져 보고 눈밭에 한번 미끄러져 보면 야 눈밭에 운전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뭔 얘기요. 우리가 운전을 하든 뭘 하든 비싼 수업료를 내야 하나씩 배우더라고요. 요셉이가 왜 복을 받았느냐. 인생종합대학교 고생학과 입학을 한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17살 나이에 송아지 끌려가듯이 인신매매가 돼가지고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10년 동안을 보디바리 집에서 시다바리 따까리 삐고 가방모치 파출부에 가라. 10년 동안 밑바닥에서 인생종합대학 고생학과를 졸업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왕실의 감옥에 2년을 썩었죠. 왜 2년인지 아세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특수 속성 경영대학원 등록금 면제받고 맨날 감옥에 갇혀서 왕실의 감옥에 애굽에 한가닥 하는 것들이 그 정문에 나올 만한 것들이 그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걸 등록금 안 내고 싹 비자 면제 토플 면제 싹 다 해가지고 마스터하고 난 뒤에 30살이 애굽의 공무원 시험 치는 나이가 30살이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이 일하는 나이가 30살이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한 목욕탕 가는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참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30살이라는 그 10년이만 강산이 변하는 10년 보디바리 집의 노예 생활 모든 굳은 일을 다 했거든요. 재반 사물을 척척 다 했거든. 저는 이 요셉이는 간신배라고 생각해요. 간신배 알아요? 간에 붙었다 썰개에 붙었다는 걸 간신배라고. 적응력이 뛰어났다 이 말이요. 아빠한테 귀염둥이 예쁜둥이 사랑을 독차지하고 꽃가옷을 색동옷을 입을 때도 잘 살았어. 쭈에쭈에 너 뭐냐 아빠가 내가 죽어. 완전히 귀염둥이로 잘 살았지요. 그러다가 보디발이 잡혀갔어도 나는 이 집안의 파출부의 상무섬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기까지 기왔노라. 모든 일을 다 맡았다는 게 총무 역할을. 그러다 또 누명 덮어서 감옥 갇혀서 나는 재수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여기까지 기들어왔노라. 재반 사무를 감옥에서 다 한 거예요. 따라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하다 보면 질이 나지. 하다 보면 노하우 생기고 하다 보면 피드백이 생기고 하다 보면 매뉴얼이 나오고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지.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잘했을까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누나 옆에 지 마라. 제가 완전 지질 충만했다니까요. 어디 앞에 있으면 얼굴이만 모가지같이 빨개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교인들 볼 때 우리 가족들 나와서 특송시키면 나는 한 달, 두 달 동안 권한조간. 교인들 앞에 찬송 절대 못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병 환자고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댕겼다니까. 그래 찌질한 게 지금은 어디 가도 나발나발한 거 보면 보통 얼굴에 철판을 깔고 왜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성자만 맨날 하루에 5시간 정도는 서서 나발나발하니까 입담이 붙어가지고 이런 조영경 목사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띠비리 마음으로 믿어야 이러고 입으로 신의 수군 받기 띠비리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띠비리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샤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어 시민하면 시기 바라는 게 쉽다. 여기 나발나발하니까 입꼬리가 발달돼가지고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군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하다 보면 나발나발 하다 보면 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잘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배우기를 힘쓰고 배우고 확신을 이래 거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가 인지 효과만 있어도 심리학적으로 내가 어떤 상태, 공황장애, 우울증, 내가 어떤 상태인가 알기만 해도 태반은 치료가 된대요. 피워서는 병은 소문내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게요. 인지 효과만 있어도 절반은 치료가 된 거라니까요. 신앙생활은 평생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 날아갈 때까지 배운 하나님을 알고 배울수록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만났던 하나님, 오늘 만날 하나님 달라요. 여호와의 인자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작년에 먹었던 된장 맛이 다르다니까. 이게 날마다 맛이 새콤달콤 날마다 달라. 신앙생활 해보면 그렇잖아요. 세월이 흘러갈수록 신앙의 맛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하나님 향한 사랑의 높이가 넓이 배워갈수록 자꾸 깨달아요. 자식 키워봐야 부모 마음 안다고.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고 시집 가봐야 친정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가, 무식한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시집 가서 아 키워봐야 이제 아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 삶의 현장에서 엎어지고 자빠지지만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일체의 비극을 배웠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 시즌, 전천후 크리스천, 덤비라 잡것더라. 어디 갔다 놔도 오케이, 예스케. 집에 가서는 사랑받는 엄마, 어? 기도의 할머니, 하늘의 미랄처럼 저 할머니 때문에 우리 집이 복을 받았다. 저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안이 복의 근원이 되고, 교회 가면 집 사니까 집을 사지 못 가지고, 사회 가면 빛으로 소금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있으면 그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조국이 안심하라. 그 조국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와서 구국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교회에 허감의 권세가 물러가고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이 일당백이 돼서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 하시고 나흐 것이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하나님 만들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시어머니가 애기야 네가 오고 집안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우리 사위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그런 쓰임받는 한 사람,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하고 쓴맛 단맛을 보고 산전수전을 겪어서 사도바울과 같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전천후 크리스다, 전천후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